이렇게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하니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곤해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좁은 이길 주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그 음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게 하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백성을 구속하사 창조주가 되셨네.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세.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마음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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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써 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목소리로만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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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 이 땅에 동안교회를 세워주시고 지난 64년간 사랑으로 돌보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곳에서 믿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사람이 살아나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셨습니다. 신앙교육으로 다음 세대를 길러내며 끝없는 사랑의 실천으로 지역이 변화되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신실한 역사였음을 고백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이 예배를 통해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이른 새벽 동안의 성도들이 단잠을 깨워 이곳에 큐티 특별 새벽기도에 4주차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새벽의 시간들을 통해 발견하게 된 하나님, 깨닫게 된 교훈과 다짐들이 삶 속에 잘 뿌리내리게 하시고 이것이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지는 4주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종찬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힘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 한 구절 한 구절마다 영혼을 소생시키는 능력을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충만히 역사하여 주셔서 마음이 상한 자들이 고침을 받고 육신이 연약한 자들이 일어섬을 경험하며 허무한 마음 가운데 있는 이들이 의미를 발견하는 은혜의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영육 간의 강건함과 가정과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은혜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동안교회와 성도님들을 섬기심에 있어서 어려움이 없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여러 모양으로 섬기고 봉사하는 모든 이들, 이 새벽 주님의 전에 오가는 모든 이들에게 동일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마다 주님께 간구하는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눈물로 쓴 기도 제목들마다 응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큐티 특별 새벽 기도회 4주차 첫날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울러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 또한 동일하게 환영합니다. 마지막까지 완주하여 유종의 미를 거두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을 향하여 손을 뻗어 평화의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번에는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제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아멘. 오늘도 특세를 위하여 수고해 주시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예배 안내는 제2권사회에서, 찬양팀은 주일 2부 찬양팀에서, 찬양대는 사마을과 새벽 찬양대에서, 식당 봉사는 청년 6부에서, 주차는 차량 안내부에서 섬겨주십니다. 곳곳에서 드려지는 귀한 섬김이 우리 공동체를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이종찬 목사님께서는 전임으로 사역하고 있으며 청소년 2부를 섬기고 계십니다. 목사님을 한마디로 소개하자면 그야말로 만능 엔터테이너입니다. 정말 많은 재주가 있으신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음악적인 부분이 아주 탁월합니다. 기타, 베이스, 일렉, 드럼, 피아노, 하나도 다루기 어려운 악기들을 모두 수준급으로 거의 다 다루십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작사, 작곡도 하십니다. 이미 아시다시피 찬양 인도는 말할 것도 없고요. 심지어는 청소년들이 말씀을 더 잘 이해하고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랩으로 말씀을 암송하는 사역도 지난해에 하셨습니다. 그때 그 활동명이 아주 강렬합니다. MC 산적. 왜 그렇게 지으셨는지, 해야 할 일이 정말 산적해 있어서 그런 것인지 그 이유는 아마 설교 때 들려주실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웃으면서 남일처럼 얘기하고 있지만 저도 청소년 일부 사역할 당시에 MC 동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사실 모든 목사님을 비롯한 청소년부의 사역자분들이 자신을 낮춰가며 애쓰는 것은, 그리고 만능 엔터테이너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청소년부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하나라도 더 알려주고자,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라도 더 쉽게 이해하게 하고자 하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목사님께서는 악기 연주도 찬양도 랩도 다 잘하시지만 가장 잘하는 것은 청소년부 아이들을 마음 다해 사랑하는 일일 것이고,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잘 심겨질 수 있도록 준비하고 먹이는 일을 가장 잘 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도 그 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실 때 많은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아멘. 주제 찬양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찬양하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찬양,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찬양하네. 이 시간 이종찬 목사님 나오실 때 동안의 박수로 환영하시겠습니다. 매일 학업과 전쟁을 벌이면서 주일날 졸고 있는 고등학생에게 자, 다 같이 스트레칭 해볼까? 라며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종찬 목사입니다. 네, MC 산적으로 소개받았는데 네,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교육부 채널에 들어가시면 볼 수 있으십니다. 네, 우리 그러면 제가 학생들에게 똑같이 하듯이 스트레칭 하면서 오늘 말씀 들어볼까 합니다. 우리 다 같이 깍지를 끼시고요. 앞으로 쭉 내밀어 볼까요? 그리고 위로 쭉 들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으로 가겠습니다. 자, 버티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다시 가운데로, 반대로. 하나, 둘, 셋. 아, 자, 어깨도 한 번씩 돌리시고. 아유, 감사합니다. 스트레칭을 하면 굳은 근육이 이제 풀어지면서 이제 마음도 유연해지고, 마음이 유연해지니 생각 또한 유연해집니다. 오늘 우리 십자가 지고 화평을 이루고 사랑하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을 초대하며 우리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마지막으로 격렬하게 싸웠던 적이 언제십니까? 형제, 자매, 그리고 부모님, 그리고 친구, 친정과 시댁과 다툼과 싸움을 했었던 적이 언제십니까? 이런 싸움들은 좋은 결과를 항상 만들어내지 못하던 것 같습니다. 내가 아무리 원하는 게 있더라도 저들과 싸우게 되면 내가 원하는 것을 미처 얻지 못할 때도 있고요. 오늘 본문에는 이 싸우는 두 무리가 있습니다. 바로 할례를 받은 유대인과 할례를 받지 않은 헬라인입니다. 유대인은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자기도 그 할례를 받았으니까 당연히 헬라인들도 그 할례를 받아야 당연히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것이 구원의 표식이고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헬라인들은 자기 살을 자르는 이 행위를 과연 하고 싶을까요? 이런 헬라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13절을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공동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심으로써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가까워졌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주심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졌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할례나 어떤 표식이나 어떤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할례와 문화, 생활 환경과 삶의 자리가 서로 다른 헬라인과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하게 되었고 하나로 만드셨음을 말씀합니다. 모습과 모양이 아닌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으로 하나된 교회를 이루게 됩니다. 제가 청소년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였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중 뭐가 제일 어렵니? 하고 물었더니 청소년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랑이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인데 거기서 제일 어려운 것도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왜? 라고 물으니 싫어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엄청 어렵다는 겁니다. 이유는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같이 있기 싫고 세상에 수많은 범죄를 일으킨 사람도 많으며 그 사람들을 다 사랑한다는 게 너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어떨까요? 청소년들과는 달리 우리는 사랑이 가장 쉬울까요? 저 또한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 다 어렵지만 그 중에 역시 사랑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는 사랑의 실천이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청소년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산다는 것은 땅과 하늘을 연결하는 일이고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삶을 사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삶이다. 그러나 저 또한 그렇게 말하지만 그것이 매우 어려운 일임을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기 어려운 대상을 십자가를 통해 사랑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이죠. 그런 저에게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종찬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고 있니? 십자가를 통해 사랑을 실천하고 있고 사랑을 전하고 사랑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과 함께 하나님은 저에게 이 말씀을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이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곧 둘로 하나를 만드시사 화평하게 하신 그 사랑으로 사랑하라. 이 말씀처럼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였습니다. 화평은 평화롭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런 말씀도 있죠.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즉 화평하게 하여라. 서로 사랑하여 그 화평을 이루어 내 아들, 내 제자라는 이야기를 듣게 하라 라고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 이 땅에 오사 서로 사랑하고 끝까지 사랑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세상 끝날까지 나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의 증인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종이라 하면서 화평하게 하기보다 갈등하고 정죄하고 분열하고 당짓는 일에 앞장서 왔습니다. 그런 저에게 오늘 본문은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해주었습니다. 그 사랑으로 화평을 이루어라. 유명한 찬양에 있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이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 사랑이라는 단어 대신 예수님을 한번 넣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래 참고 예수님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으며 예수님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사랑 대신 예수님을 넣어 읽으니 그 말씀이 원래 있었던 말씀처럼 들립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이루신 화평의 밑바탕에는 바로 사랑이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보는 저는 사랑이 정말 부족함을 느낍니다. 사랑이 아예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고민을 하는 저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위로하셨습니다. 십자가가 있지 않느냐? 너가 말했듯이 하늘과 땅을 이어주고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그 십자가가 너에게 있지 않느냐? 예수님이 너를 위하여 피 흘리셨던 그 십자가가 있지 않느냐? 그 십자가를 통하여 화평하게 하여라 라고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깨달음을 주십니다.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은 힘듦과 고통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능력을 주기 위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나는 연결될 수 없고 손 내밀 수 없으나 나의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여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있는 사랑, 내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 사랑은 죽고 예수님의 사랑만 있는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다시 말해 고통이 아니라 능력입니다. 사랑과 화평을 이루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 아니라 능력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십자가를 통하여 화평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이 십자가의 능력인 사랑과 화평을 회복되었던 제 삶의 한 가지 경험이 있습니다. 너무 오래전 일이지만 오늘 삶 가운데도 여전히 일어나길 바라며 그때 당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저는 군대 시절 저를 괴롭히던 한 선임이 있었습니다. 맨날 잘해준다고 과도하게 잘해줬습니다. 저는 흡연을 하지 않지만 그 선임은 흡연을 할 때 항상 저를 데리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앞에 자기가 똥을 쌀 때 앞에서 지켜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잘 때도 제 옆자리에서 잤습니다. 저는 오해했습니다. 그런 선임과 한 달밖에 차이 안 났기 때문에 저는 최소 20개월 정도를 그 선임과 함께 했어야 됩니다. 그 선임은 항상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종찬아, 너 덕분에 군생활하는 게 참 재밌어. 너무 좋아. 예, 그렇습니다. 어느 날 작업을 하던 중에 제가 씨름을 좋아하고 씨름을 잘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선임이 저보다 20kg 정도 더 나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를 무시하였습니다. 과거 저는 이제 씨름부가 있었던 초등학교도 나오고 씨름부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누구보다 씨름에 대해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둘을 바라보던 중대장님은 너희 둘이 씨름에서 이기는 사람에게 포상 휴가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둘은 사기가 올라 우통을 까고 공터에 모였습니다. 서로의 삿발을 잡고 휴가증에 걸린 세 판의 씨름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판, 힘으로 밀어붙이는 선임을 단숨에 제압하고 제가 모래를 던지며 열광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판 어떻게 되었을까요? 장기전으로 서로 탐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옆에 있는 돌을 제가 그만 밟고 넘어졌습니다. 이제는 스코어 1대1. 이제 마지막 판 손에 땀을 쥐는 그 상황. 모든 후임과 선임들이 저희를 보며 열광하기 시작했습니다. 아까 밟았던 돌을 골라내고 이제는 완벽한 기술로 꺾어주겠다는 열의를 불태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판, 제 다리를 걸어 업어치기 하려는 순간 제가 몸을 돌려 엄청난 되치기를 성공하였습니다. 그 선임은 손으로 먼저 땅을 짚었기 때문에 졌고 저는 삿발을 놓지 않은 채 땅에 서로 뒤엉키고 말았습니다. 선임은 분하였는지 이로 저를 깨물었습니다. 배를 깨물었습니다. 피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화가 났고, 아니 씨름에서 졌다고 그런 겁니까? 라고 하며 밀치며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일로 휴가증은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악감정이 쌓여가고 한 달 뒤 저는 어느덧 병장이 되었고 그 선임도 이제 저녁이 얼마 남지 않아서 이제 반말하면서 친구처럼 지내자는 겁니다. 그래서 알겠다 임마 라고 했더니 표정이 좀 좋지 않더군요. 그렇게 반말을 하던 친구처럼 지내기 시작한 어느덧 일주일이 지나고 아직까지 저는 감정이 남아있었고 감정에 실어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업을 하면서 병장이라고 노느니 또는 밥을 왜 그렇게 먹느니, 제가 친구처럼 정말 대하라고 했으니까 정말 친구처럼 잔소리했더니 그 선임이 저를 점점 싫어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날 작업을 하면서 삽을 저에게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야 위험하잖아, 왜 그러는 거야? 라고 소리쳤더니 그 말을 듣고 그 선임이 화가 나 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참고로 아까 얘기했듯이 20kg 더 나갑니다. 저만한 사람이 뚜껑이 열려서 달려드니까 어떻겠습니까? 저는 살려고 삽을 휘둘렀습니다. 그리고 후임들은 말리고 소리가 나니 중대장이 와서 우리 둘을 엎드려 뻗쳐 시켰습니다. 그리고 40km 완전 군장을 하여 운동장을 100바퀴 돌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그 선임과 함께 100바퀴를 채우고 목욕을 하고 잠자리에 누웠습니다. 그런데 너무 분한 겁니다. 너무 화가 나는 겁니다. 삽을 먼저 던진 건 그 사람인데 왜 내가 백바퀴를 돌아야 되고, 그때 분명히 내가 씨름을 이겼는데 휴가증도 사라지고 하니 내 감정이 미묘하고 화가 나고 미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마음이 복잡하여 새벽에 잠 한숨 못 자 새벽 기도에 저 혼자 나갔습니다. 당시에 그 부대에는 저 혼자 새벽 기도를 계속 했었거든요. 그래서 혼자 예배당에 앉아서 주님한테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그분 좀 어떻게 해달라고, 주님 징계 좀 해달라고, 어떻게 좀 이렇게 좀 손 좀 봐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저주를 퍼부으면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하나님께 아뢰할 수 있는 것을 아뢰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문이 끼익 열리는 소리가 들리며 그 선임이 들어오는 겁니다. 저는 그 순간부터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제 옆에 쓱 앉아 기도하는 겁니다. 참고로 그 선임은 불교 신자였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대뜸 미안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미안하다 종찬아. 그런데 너무 화가 나는 겁니다. 근데 주님이 그때 저에게 정말 말도 안 되는 감동을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손을 대서 축복기도 해줘라. 네, 그렇습니다. 아니 주님, 내가 지금 얼마나 화냈고 조금 전까지 주님한테 제가 저 사람 어떻게 좀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지금 축복기도 해주는 게 말이 됩니까? 근데 계속해서 감동이 올라오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속해서 제 마음 가운데 축복기도 해줘라, 축복해줘라, 저 불쌍한 아이 축복해줘라, 너한테는 싫고 미운 아이겠지만 나한텐 매우 사랑스러운 아이다, 그러니까 축복기도 해줘라 라는 거예요. 아니 주님, 그게 말이 됩니까? 하면서 제 손이 올라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손이 미쳐 그 선임에게 닿기 전에 이렇게 외쳤습니다. 뒤도십시오. 왜요? 얼굴 보고 못하겠으니까요. 그리고 그 선임은 등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의자에 앉아 등을 때로 밀어주듯이 이렇게 축복기도 해줬습니다. 주님, 이 삶을 축복하시고 고치시고 행복하게 하소서.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만져주시고 가는 길에 주님의 평강이 가득하도록, 주님의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데 선임의 등이 들썩거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울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여전히 화가 나 있지만, 여전히 제 감정은 그대로지만 그 선임이 우는 모습을 볼 때 기분이 참 묘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축복기도가 있은 후 그 선임과 매우 화평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선임을 바라보는 시야로 그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연락이 끊긴 지 조금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 삶 가운데 그때의 축복기도와 감동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축복하여 주십시오. 내 마음의 상처와 감정은 그대로일지 모르겠지만, 상황은 달라지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러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은 십자가의 능력으로 사는 삶이라는 것을 믿고 사람들을 축복하며 사랑하여 주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는 한 가지 결단을 합니다. 동안교회의 모든 목사님들과 전도사님을 위해 축복기도하고자 합니다. 어려운 상황에도 성도님들을 위해 사랑하며 사역하시는 귀한 교육자들을 위해 축복기도하고자 합니다. 또한 저는 한 달간 불평의 말을 하지 않기로 다짐합니다. 불평의 말을 거의 제가 매일 달고 살더라고요. 아, 이렇게 날씨가 더워, 너무 습하네, 이런 말들도 계속 불평을 하더라고요. 이제부터 정말 축복의 말로, 정말 평화에 선포하며 언제나 감사의 말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 축복기도 해주시겠습니까? 누가 생각나고 계십니까? 그 사람을 위해 이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미운 사람, 정말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용서하기 싫은 부모님, 동료, 직장 상사, 친구를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여 하나 될 수 없는 그와 하나 되어 축복기도하는 오늘 새벽이 되시길 간절히 사모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더욱 사랑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할 수 없고 다가갈 수 없고 하나 될 수 없고 연결될 수 없는 그와 주의 사랑으로, 주의 십자가로 화평되며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의 삶 동안 여전히 고통스럽고 힘듦이 있지만 십자가의 고통이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낼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2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하라. 주의 제단 행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생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제단에 산 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영생복락을 누리겠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십자가로 친히 막힌 담을 허시고 우리 모두의 화평이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연결시키고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화평과 사랑의 제자가 될 것을 다짐하는 동안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일터, 만나는 모든 이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